안녕하세요.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입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환자분께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무릎 운동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무릎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이 무릎 주변에 이런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하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서 무릎에 쌓이는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환자분들이 집에서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관절염에 좋은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자전거 타기입니다. 이 동작은 골반부터 무릎 앞쪽까지 연결되어 다리를 들어주거나 무릎을 펴주는 근육을 강화해 줍니다. 그리고 골반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반듯하게 누워서 양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시고 공중에서 자전거를 타듯이 돌려주세요. 20번에서 30번 이상 되풀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어깨 올리기 동작입니다. 하지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무릎관절 뒤쪽에 작은 근육들까지 자극해서 무릎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먼저 그림과 같이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고 앉되 불편하시면 아픈 무릎은 뻗고 다른 쪽 무릎은 구부려주세요. 뻗은 다리에 발끝을 향해서 윗몸을 천천히 숙여주시고 이 자세를 3에서 5초 정도 유지했다가 천천히 윗몸을 일으켜주세요. 10번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스트레칭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아픈 관절에 갑작스럽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운동 범위를 조금씩 늘려주는 것인데요.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동작을 중단해주세요. 관절염은 항상 관절 주변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동시에 한약치료, 침, 물리치료 등의 종합적인 치료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면 관절 부위의 근육이 뭉치거나 위축돼서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약침과 봉침 치료를 통해서 경직된 근육의 경혈을 침으로 자극해서 통증을 해소합니다. 또한 뼈와 연골을 강화시키는 한약으로 뼈의 퇴행을 막고 관절염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치료를 동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chau, gente!